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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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 33번째 방송 5월 30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6월이군요. 벌써 5월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력은 5월인데요. 날씨는 7월 같아요. 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와우, 날씨가, 아이, 연합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초콜릿 바꿔먹고 싶다, 아, 진짜. 다들 식사하셨나요? 아, 요즘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밖에 상담하다가 방송 시간이 늦을 뻔했어요, 예. 그러나 방송은 칼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밥도 뭐 후닥 달려왔네요, 네. 오늘 방송을 한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는 뭘까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돈 많이 벌고 좋겠죠? 연합회님. 연합회님 조수석 포기로 돈 많이 벌시잖아. 네. 잠시만요. 제가 또 멘티급에서 멘티업에서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뭐 좀 해달라고. 네. 하여튼 코너를 넘어갈게요. 뉴스 브리핑이고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슬슬 딴 일 하고 싶어지죠? 연합회님. 우리 한번 만나요. 우리 만나서 한번 제가 다른 일 할 거 많아요.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년도 정책 서민자금 7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사이돌 대출 1조 원 추가 공급하고요. 내년도에 4대 정책 서민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세희망 홀씨 같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여러가지 대출 상품들이 규모가 7조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중신용자, 그러니까 저신용자 말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중금리 대출, 이제 갈아타는 거, 사이돌 대출 보증도 소진이 되면 한도가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 이걸 보니까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경기가 많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돈 있는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상품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어쨌든 대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대출 가지고 생활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대출을 통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연합회님 딴 일 제가 할 거 많아요. 알려드릴게요. 연락주세요. 네. 연합회님 제 연락처 다 알고 있으면서 연락도 안 줘. 네, 두 번째 뉴스는요. 화장품과 의약품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라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유망 소비재 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중소기업 수출이 늘고 있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유망 소비재 수출액이 2016년 235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2011년 156억 달러에 비해서 5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111님 안녕하세요. 네. 상승한 거가, 이 비율이 화장품과 의약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 농수산식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망 소비재 수출 증가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5.5%, 8.1%에 불과했던 화장품과 의약품이 2016년도에는 17.8%와 12.6%를 기록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답니다. 네. 제 그 멘티 기업들 중에도요, 화장품 회사가 두 개나 있어요. 화장품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 열심히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출을 이용한 자금을 받으려고, 구매 조건부 자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또 만난 업체도 화장품 업체네요. 마스크팩 만드는 업체고요. 예. 거기는 마스크팩 플러스
유아용 화장품, 네, 그것도 만들려고 해서, 화장품이 유용품이네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이 5월 30일이잖아요. 그죠? 6월 달에는 중소기업 경기가 좀 풀릴까요? 국내 중소기업이 소비심리 개선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6월달 업황향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중소기업 증황회가 조사했네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6월달에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했더니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어요. 그 전년 동월 대비는 0.5% 5포인트. 네. 어쨌든 6월달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들이 막연하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거는 3,000개 업체가 조사한 걸 봐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뭔가 징조를 보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경기가 조금씩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013년도에 했던 이영관 박사님이라고 그 명지대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자거든요. 이분이 2013년도에 했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2013년도면 MB가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향후 차기 대통령이 선정이 뽑힐 때는 우리나라 무조건 선진국이 된다. 선진국으로 들어간다. 선진국이 될 거라서 국민들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질 거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감명 있게 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영호 박사님의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 뉴스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라고 하죠. 여기서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와 함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인재를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이네요. 가까이 있네요.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넥스트 업테크놀로지, 라람 인터랙티브, 바이미닷컴, 블루데이터, 스타트에디, 아이넷, 뭐 여러가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기술 영업, 웹 개발, 서비스 개발, 전략 기획, 교육 콘텐츠 등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인재를 채용 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면 되겠어요. 연합회는 엄청 많이 보내시네. 떡볶이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건가? 게임 열심히 하시나 보다. 초콜릿 많이 보내는 겁니까? 다음 뉴스는요.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의 기업을, 외부 기업을 이제 청주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9조 5,700억 원의 투자 효과와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답니다. 청주시에 이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업,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하이닉스 공장 건축 허가 기간을 3일 만에 처리해서 20일 단축시키는 등 결과 콜센터 7개, 첨단 제조업체 15개 등 22개 업체가 청주시에 유치가 됐대요. 그래서 현지에 예, 그 4,500명의 대학 젊은이들이 그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 중에 1,100명은 콜센터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와, 청주시에 그 여러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이런 것도 지자체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이번 나주시 소식입니다. 나주시가 2010년 예산을 51억, 이거 뭐지 이게? 왜 2010년이지? 제가 복사 잘못했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패스. 다음 뉴스는요. 확 깎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찔끔 올리나 이라는 뉴스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3조 2천억 원으로 2조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을 4조 3천억 원
원대로 회복하는 안을 추진한답니까? 정부 지원 자금을 다시 원상대로 복구해서 많은 돈을 좀 많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모태펀드 예산도 감소됐었는데 다시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부가 중소기업 정치 자금을 조금이나마 올려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코테라 소식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는 2017년도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톱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원스톱 지원사업은 저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홈페이지나 뭐 제품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 할인 쿠폰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죠. 네. 모태펀드가 뭐냐고요? 당당님 지금 열심히 치고 계세요. 네. 해드려요? 검색? 그러니까 펀드 투자하는 펀드가 모태 펀드라고 답을 주셨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다음 코너는요. 짜잔.